안녕하십니까, 위버씨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건 뭐냐, 바로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구매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할 때 왜 게이밍 모니터를 찾을까요? 게이밍 노트북이라는데 왜 굳이 게임 모니터? 일반 모니터는 내가 플레이하는 게임의 화려한 스킬이나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 제대로 된 비주얼을 즐기기 위해서 게이밍 전용 모니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게임 모니터를 막 사려고 알아보다 보면 고민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지가 정말 정말 많아요. 막 크기, 해상도, 추사율,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냥 에이 쓰던 거 쓰자 하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오버스펙 아니고 내가 플레이할 게임에 내 주머니 사정에 딱 맞는 가성비 좋은 모니터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상도와 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 해상도와 크기인데요. 해상도 일단 생각해봅시다. FHD, 2K, 4K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5K, 4K가 제일 좋은 거 알고 있어. 그럼 난 4K로 간다! 하는 순간 이제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 이 모니터에 나오는 이미지들은요, 그래픽 카드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해상도가 높을수록 고화질일수록 그래픽 카드에 할 일이 많아지고 이걸 빠르게 처리해줘야 컴퓨터가 반복되지 않겠죠? 그럼 그만큼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셋 중에서 가장 화질이 안 좋은 건 FHD잖아요. FHD는 그래픽 카드가 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화질이 제일 안 좋은 만큼 가격도 저렴하지만 웬만한 환경에서 아무 문제 없이 버퍼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모니터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아, 원래 모니터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4K는요, FHD보다 무려 4배나 더 좋은 고화질을 보여줍니다. 고해상도, 고화질, 그만큼 그래픽 카드에 할 일이 많아지고 이걸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면 게임 플레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4K 해상도에서 옵션을 최저로 맞추고 게임을 플레이한다면 잘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 4K 모니터는 다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인텔 13세대 i9에 4060이 들어간 호그와트 레거시를 플레이해봤는데요, 4K에서 옵션을 높음으로 하고 플레이를 해봤더니 프레임이 약 60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K에서는 풀 옵션 환경에서 평균 110에서 120프레임 정도가 유지되면서 엄청나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심지어 옵션이 더 높다 보니까 4K보다 2K에서의 화질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양이 잘 받쳐주는 컴퓨터가 아니라면 4K로 애매한 환경에서 플레이할 바에 차라리 프로 환경에서 프레임까지 확보하는 동시에 고해상도를 보여줄 수 있는 2K가 훨씬 더 몰입감이 좋은, 정말 좋은 게이밍 모니터의 화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경 쓰지 마시고 2K만 선택하시면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모니터 크기인데요, 모니터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24인치, 27인치, 32인치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24인치는요, FPS 게임 할 때 굳이 고개를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이 눈알만 싹싹싹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24인치 화면이에요. 뭐 화면이 조금 작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FPS 게임을 하기엔 최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롤처럼 전체적인 맵과 상황을 봐야 하는 게임들은 조금 답답하고요. 요즘은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그냥 문서 작업할 때도 영상 볼 때도 조금 24인치는 아쉬운 사이즈라는 거. 자, 다음 27인치는요, 게임을 하든 영상을 시청하든 문서 작업을 하든 어떤 환경에서도 무난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사이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인치, 여기 뒤에는 이 모니터가 32인치예요. 확실히 어마무시하게 크죠? 32인치는 이 큰 화면에서 주는 몰입감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FPS 게임을 할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눈이 왔다 갔다 하면 잘 볼 수 있겠지만 고개를 같이 움직여주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러다 보면 좀 게임에 대한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또 다행인 건 이 모니터 보시면 약간 휘어져 있는 느낌 보시나요? 곡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32인치 그 장점, 몰입감을 계속 가져가면서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곡률이 적용된 커브드 모니터를 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여기에 해상도 별로 잘 어울리는 화면 크기도 있는데요, FHD는 24인치, 27인치 정도, 2K는 27인치, 32인치 정도, 4K는 32인치에 딱 어울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중에서 베스트를 하나 꼽으라면 2K의 커브드 32인치 추천드리고요. 32인치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조금 내 선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2K의 27인치 화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거, 주사율입니다. 주사율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1초에 얼마나 많은 장면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화면이 부드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주사율이 낮은 건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죠? 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사율이 높으면 훨씬 더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서 오는 체감 차이가 굉장히 굉장히 커요. 대부분의 일반 모니터들은 60Hz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큰 문제
문제가 없는데요. 게이밍 모니터는 웬만하면 144Hz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이상도 많이 지원합니다. 일반 모니터의 2배 이상이나 되는 주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게임을 하든 영상을 보든 문서작업을 하든 뭔지 모르게 부드럽네? 캐릭터가 훨씬 자연스럽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몰입감이 한층 더 배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를 쓰는 거예요. 그럼 또 주사율이 무조건 높으면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 240Hz 모니터 써봤는데 사실상 144Hz랑 큰 체감 차이가 나진 않게 합니다. 이 사람 눈이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컴퓨터가 240Hz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마디로 당연히 좋겠지만 조금 오버스펙이다,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를 고민하신다면 당연히 고주사율이 좋고 그 중에서도 144Hz 이상을 추천드리지만 200Hz는 굳이 넘을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반응 속도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플레이하는 대중적인 게임들 안에서는 반응 속도 체감할 일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게임 모터는 이 반응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편이라서 이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내가 고민해야 될게 뭐냐, 마지막 패널입니다. 패널은 모니터에서 이미지, 영상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중적인 패널은 IPS와 VA 두 종류가 있습니다. IPS는 시야각이 넓고 반응 속도가 빨라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패널이고요. VA 패널은 시야각이 좁고 반응 속도가 느린 대신 명암비, 색상 표현 등 화질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사용해보니까요, VA 패널이라고 시야각이 막 엄청 좁은 것도 아니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하기엔 그걸 인지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패널 모두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패널이니까 그냥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상도와 사이즈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2K 커브드 32인치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주사율은 144Hz 이상. 세 번째 패널은 IPS든 VA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끔 TN 패널이 있긴 한데 TN 패널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요 세 가지만 지켜줘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모니터암은 꼭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니터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걸 모니터암이라고 하죠. 혹시 아직 모니터암 안 쓰고 계신다면 특히 게이밍 모니터 선택하신 분들은 진짜 빨리 구매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게이밍 퍼포먼스를 위해서라도. 모니터암을 고를 때는 거치 가능한 무게와 모니터 사이즈를 체크해 줘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 출시하는 모니터암들은 모니터 뒤에 이렇게 네 개 빵빵빵빵 배사홀만 있다면 웬만한 제품들은 다 장착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카멜 제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마감이 무지하게 좋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각도로 무지하게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32인치 커브드 모니터도 가능하고요. 카멜 모니터암 같은 경우에는 2kg에서 최대 11kg까지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모니터는 가능하고요. 최대 모니터 사이즈도 35인치까지 되니까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어떤 거든 거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암에서 가장 유명한 게 사실 카멜이긴 하거든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카멜 제품인데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카멜 제품만 만족하면 쓰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도 쓰고 있고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피버, 스위블, 틸트 다 되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부드러움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웬만한 모니터들이 다 되긴 하는데 이 카멜 제품이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색상도 흰색이랑 검은색 둘 다 있어서 여러분 데스크테일에 맞는 거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모니터 구매 가이드 알려드렸으니까 추천드린 제품 세 가지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카멜 모니터 나온 김에 바로 카멜 모니터 소개합니다. 벌써 저희 사무실에서 두 개나 쓰고 있는 모니터인데요. 가격은 299,000원.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해상도 2K 패널, VA 패널, 크기 32인치, 주사율 무려 165Hz, 밝기 300니트, 1500R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요, 제가 정말 만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도 아니고 무려 두 개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모니터 소개해드릴 때 카멜 말씀드렸잖아요. 카멜에서 모니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성비가 어마무시해요. 일단 2K 해상도에 32인치, 주사율 165Hz, 여기서 끝이라면 사실 가성비 얘기하기 조금 아쉽겠죠. 몰입감을 더 올려주는 1500R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색 지연율인 sRGB가 100%, 이 그래픽 카드와 모니터 사이에 신호 지연율을 줄여줘서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드는 G-SYNC, FreeSync, Adaptive Sync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30만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성능은 더 좋다 보니까 가성비가 월등히 좋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요. 제가 괜히 두 개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일단 32인치로 어마무시하게 큰데요, 커브드라서 화면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고요. 고주사율과 싱크 기능이 더해져서 FPS 게임 할 때 진짜 좋더라고요. 다른 모니터보다 훨씬 더 몰입감이 좋고 부드러운 느낌? 그렇지만 제 게임 실력은 모니터에 비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아4 같은 게임 할 때 고화질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이 스케일이 빵빵 터진 효과들을 훨씬 더 멋지게 조금 더 몰입감 있게 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조금 심심하거든요. 그냥 일반 모니터였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LED 보이시나요? 이렇게 색깔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게이밍 감성까지 챙긴 모니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카멜 모니터 암까지 딱 장착하니까 굉장히 조합이 좋다는 거.
가성비가 좋으니까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니터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입니다. 가격 349,000원이고요 해상도 2K 패널 VA패널 크기 32인치 추사율 144Hz 밝기 250니트 천알 커브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 오디세이죠. 일단 기본으로 2K 32인치를 만족하고 있고요 동시에 주사율도 144Hz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충족하고 있죠. 기본적인 성능도 훌륭하지만요 밝은 명부와 어두운 안부의 표현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HDR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켜는 순간 뭔가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비비드하달까? 그래서 일반적인 2K 해상도로 가진 모니터보다 훨씬 더 선명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커브드 모니터 천알 적용되어 있습니다. 눈을 막 많이 굴리지 않아도 머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한눈에 많은 장면을 볼 수 있으니까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훨씬 더 몰입감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제품이니까 AS에 대한 걱정이 또 없고요.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착합니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삼성 LG 제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고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별점도 다른 모니터 비해 훨씬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요. 틸트, 피벗, 엘리베이션 같은 이 모니터의 각도, 높낮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거 모니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삼성 모니터가 이게 없다니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 앞만 있으면 문제 없겠죠? 자 그럼 세 번째 LG 32인치 GN650 모델인데요. 가격 49,000원, 해상도 2K, 패널 VA패널, 크기 32인치, 주사율 165Hz, 밝기 350니트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게이밍 모니터는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LG의 울트라 기어 게이밍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LG는 오래전부터 울트라 기어라는 게이밍 전용 브랜드를 만들어 여러 가지 제품들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품 퀄리티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게 바로 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일단 해상도 2K 그리고 32인치 합격이죠. 여기에다가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보다 주사율이 더 높은 165Hz를 주다 보니까 큰 차이 나진 않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뭔가 더 섬세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 뱃사울도 있어서 모니터암 설치 물론 가능하고요. 색재현율인 sRGB가 95%로 색감 표현력도 아주 우수합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써본 적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보통 게이밍 모니터 하면 성능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화질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LG는 아시죠? TV도 LG, 모니터도 LG. 화질도 좋은 동시에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퍼포먼스 보여주다 보니까 게임할 때 만족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로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게 주변 풍경 묘사력이 진짜 훌륭해서 극찬을 받던 게임이거든요. 게임 자체보다는 조금 더 관광하는 이 뷰를 보는 게 되게 좋은데 이 모니터로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뭔가 이 몰입감, 압도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 주사율이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적을 잡을 때 빠른 움직임 굉장히 몰입감이 높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32인치 크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게임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틸트, 엘리베이션, 피벗 모두 가능해서 내 눈높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세로로 쓸 수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 높았다는 거. 게다가 LG다 보니까 AS 걱정도 없고요. 단점이라면 조금 가격대가 있다는 거.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LG 제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카메 제품이 가성비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중간 뭐 어딘가에 합의점을 찾는다면 삼성 오디세이 제품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요. 앞서 말씀드린 2K 32인치 144Hz 이상 IPS나 VA패널 여기에 해당되는 모니터 고르시면 어떤 모니터를 사셔도 만족감 있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